안녕하세요. 윌리TV의 윌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올림픽입니다. 올림픽 중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을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역대 올림픽들이 도대체 얼마를 사용했는지, 또 어떤 나라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얼마를 벌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벌긴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올림픽에 대한 생각이 조금 많이 바뀌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0년 밴쿠버 올림픽 그리고 2016년 리우 올림픽에 현장에 있었고 또 로컬 참여를 했었고 또 기회가 닿아서 그 관련된 업무들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업무를 하면서 스타디움 방문들 그리고 주요 관계자들을 위한 VIP 시설들 그 부분들도 방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로컬 정치인들 또 관료들과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중계하는 그 중계 현장에서도 제가 같이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또 그걸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찾아봤는데 또 사진이 많지 않아서 네, 억지로 몇 장 이렇게 공개해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직접 경험했던 썰들까지 다 포함해서 천천히 풀어볼 테니 네, 끝까지 봐주시고요.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재밌게 영상 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이 역대 최대 적자를 내는 올림픽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보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역대 올림픽들은 도대체 얼마를 투자를 했는지 얼마의 예산을 사용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 이후부터 지난 올림픽이었던 2016년도까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한눈에도 가장 큰 원이 3개 정도 보이네요. 1992년에 있었던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초록색 원,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의 초록색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4년에 있었던 러시아 소치 올림픽 노란색 원이 눈에 띄네요.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예산은 9.7빌리언 달러. 원화로 계산을 하면 약 11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2012년 런던 올림픽은 하나로 약 17조 원이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금액을 사용한 올림픽은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의 약 2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본도 이번 올림픽에서 23조 원 이상 되는 돈을 쓸 것 같아서 역대급 예산을 쏟아붓는 그런 올림픽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비교를 해서 이해를 돕자면 1년 예산이 500조인 대한민국에 비해서는 24조 원, 23조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보통 동유럽 국가들 아니면 중남미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은 1년 예산이 20조 원이 안 되는 국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조 원을 한 올림픽 이벤트에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개최 국가들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올림픽을 주관하는 IOC는 돈을 벌고 있는 걸까? 돈을 벌고 있다면 어떻게 벌고 있는 거지? 라는 또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잠깐 과거로 다녀와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IOC는 1972년을 전후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올림픽 이벤트는 1984년을 전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972년에는 영국 출신의 롤 킬라니라는 분이 IOC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롤 킬라닌 이후에 취임하신 분이 스페인 출신의 호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위원장을 취임하게 되죠. 그래서 킬라닌 플러스 사마란치 이 기간이 지금의 거대한 IOC의 초석을 다진 그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72년에 킬라닌 위원장이 취임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IOC는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힘없는 단체에 불과했었고요. 심지어 킬라닌 위원장은 단 한 푼도 IOC에서 돈을 쓴 적이 없고 출장을 가더라도 전액 자비로 다닐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킬라닌 플러스 사마란치 이 기간을 겪으면서 이 IOC가 주최하는 이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에서 글로벌한 상업적인 이벤트로 발돋움하게 되죠.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이벤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984년 LA 올림픽 때부터였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IOC는 올림픽 행사에서 공식 후원 업체를 선정해서 후원을 받기 시작하고요. 또 중계권에 대한 계약 조건들을 본격적으로 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 기업이죠. 맥도날드에게 뭐 수영장 스타디움 건설에 대한 투자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빅이라는 이 자동차 업체에게 약 500대의 자동차를 후원받는다던가 아니면 미국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의 항공 후원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코카콜라가 올림픽 내내 모든 물과 음료를 제공하는 이런 후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는 최초로 기업들의 후원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를 성공적으로 여긴 IOC는 1985년 본격적으로 TOP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9개의 후원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총 14개의 후원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기업인 삼성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 덕분에 1984년 LA 올림픽은 1932년 이후로 최초로 흑자를 기록한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 뒤 이 사마란치 위원장의 출생지이기도 한 이 바르셀로나에서 올린 1992년 올림픽에서도 또 다시 한번 흑자를 기록하는 올림픽을 치러내죠. 그러면 모든 올림픽에서 원래 흑자 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흑자를 기록한 올림픽은
1984년 LA 올림픽, 그리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딱두 번뿐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 이렇게 적자를 내는데 IOC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이런 질문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적자가 났다고 하는 것은 IOC가 적자가 났다는 것이 아니라 개최국에게 적자가 났다라는 이야기죠.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 LA나 바르셀로나를 제외한 모든 도시들은 올림픽을 개최하면 모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와중에 IOC는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었죠. 그러면 IOC는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느냐? 이 공식 자료의 수익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73%는 방송사들의 중계권에서 나오고요. 18%는 스폰서, 이 후원에서 나오고요. 나머지 9% 정도의 티켓 세일이나 뭐 상품, 지역 광고, 라이센스 판매 이런 부분에서 나옵니다. 지난 리우 올림픽에서 IOC는 중계권료만 2.8빌리언 달러, 하나로는 이제 3조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는 1960년 로마 올림픽과 비교를 해놨는데 60년 올림픽, 네, 그때 중계권료와 비교했을 때 2,000배 정도가 뛴 금액이네요. 아니 그러면 리우 올림픽 한 번을 치르는데 중계권료가 3조 원 들어왔다. 누가 이렇게 도대체 많은 돈을 내는 거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전 세계 많은 방송국들이 있고 또 중계를 하는 매체들이 있지만 사실 그 중에 단연 미국의 NBC입니다. 미국의 NBC 방송국은 IOC에 2021년부터 2032년까지 총 6번의 올림픽 중계권료로 약 8조 원을 지불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도쿄 올림픽에만 1조 7천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죠. 이거는 한 방송사가 할수 있는 투자치고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 NBC 방송국이 IOC에 지불하고 있는 중계권료는 총 중계권료의 50%가 훌쩍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NBC가 IOC를 먹여 살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죠. Willy TV. 제가 올림픽 현장에서 근무할 때도 이 NBC의 파워는 정말 대단했는데요. 그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에 International Broadcast Center라고 해서 IBC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전 세계 모든 방송국들과 언론사들이 모여서 취재도 하고 또 중계도 하는 그런 곳인데요. 이큰 건물 안에는 각 방송국마다 정해진 구역 안에 자신들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뭐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또뭐 중계 시설들을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NBC의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 사이즈는 이 NBC 사무실과 스튜디오와 이 모든 장비들의 사이즈가 다른 방송들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IOC에서도 NBC에게 가장 큰 자리,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를 이렇게 할애해 준다는 것이죠. 사실 뭐 사무실 위치나 뭐 사이즈는 그럴 수 있는데 그 외에도 NBC가 요구하면 IOC가 경기 시간까지 조절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개막식이나 폐막식이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 인기 많은 종목들의 결승전 이런 부분들은 보통 NBC의 요구에 따라서 미국 프라임 시간대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특정 경기를 특정 시간에 중계하고 싶다라고 NBC가 IOC에 요구를 하게 되면 뭐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회의가 열려서 논의를 하고 그 요구를 들어줬던 그것을 제가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들은 적자를 기록할 수 있어도 이 IOC는 MBC의 눈치를 좀 봐가면서 MBC를 비롯한 방송국들의 중계권료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몸집을 불려가고 있는 거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LA나 바르셀로나를 제외한 모든 도시들은 적자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흑역사 중의 흑역사는 바로 1976년도의 몬트리올 올림픽이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총 사용 금액이 아니라 예산 초과율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눈에 띄는 게 바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이죠. 초반 계획과 비교했을 때 무려 720%를 초과하는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몬트리올시는 1976년 올림픽으로 발생한 모든 부채를 해결하는데 총 3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최근에 올림픽을 치렀던 아테네나, 뭐 시드니, 소치, 리우, 뭐 어느 도시 할것 없이 올림픽이 남긴 부채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특히 그리스와 브라질은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뉴스들을 간혹 보시면 올림픽 유치 경쟁을 하는 시기에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올림픽 유치 반대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괜히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올림픽이라는 것이 그 외의 부수 효과들을 노리고 또 개최하는 거기도 합니다. 네, 올림픽 자체로만 흑자를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뭐 서울이나 바르셀로나 그리고 뭐 베이징 같이 올림픽 유치를 기점으로 해서 국가 마케팅에 성공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관광산업 활성화를 성공시킨 사례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효과들은 아주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재정이 탄탄하지 못한 국가들은 이 높은 적자 상태를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이런 국가들에서는 올림픽 유치를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예산액을 2조 원 미만으로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Willy TV. 네, 이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도쿄올림픽에서도 선수촌에 부실한 시설 관련한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 IOC 토마스 바 위원장은 화려한 호텔에 투숙해서 화제가 됐었죠. 알려진 바로는 1박 숙박비가 하나로 뭐 2,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숙박비의 대부분은 또 IOC가 내는 게 아니라
개최국에서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최국이 사용하는 금액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2016년에 올림픽에서 일할 때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토마스 바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든 올림픽에 가실 때 그 호텔에서 제공하는 뭐 칫솔이나 이불이나 뭐 수건 이런 것들을 일체 사용하지 않으시고, 음식도 네, 호텔 음식을 절대 드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자체 셰프팀을 대동해서 다니시고, 그리고 가구도 직접 다 가지고 오고, 전자기기, 뭐 TV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뭐 사진들, 뭐 디테일한 소품들까지 다 챙겨서 가지고 온다고 하죠. 그래서 우스갯 얘기로 와이프 빼고 다 데리고 온다,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해보니까, 근데 문제는 토마스 바흐 위원장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올림픽 기간 내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TV에만 나오는 올림픽 경기들에 집중하고, 또 어떤 나라가 메달을 몇 개 따나 뭐 이런 거 집중하고 있을 때 뒤편에서는 이 IOC 위원들, 그리고 그 관련된 뭐 정치인들, 그리고 기업인들이 자신들만의 파티를 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돌아와서 이제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2022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4년에 파리 하계올림픽, 그리고 2026년에 밀란 콜티나 동계올림픽, 그리고 2028년 LA 하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다행히도 제가 언급한 이 모든 도시들, 이 모든 국가들은 올림픽을 이미 유치한 그런 경험들이 있는 국가들이고, 그리고 인프라도 잘 깔려 있고, 그리고 스테디움 시설도 많이 갖춰져 있는 도시들이어서 이 올림픽들에서는 적자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1984년 LA 올림픽 흑자리는 올림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28년 LA 하계올림픽이 또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합니다. Willy TV. 사실 오늘은 올림픽의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IOC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무엇보다 이 올림픽을 통해서 4년 동안 고생했던 선수들이 잠깐이나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또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윌리TV의 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